현대자동차의 생산 부분 정규직 신규 채용 경쟁률이 회사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1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가의 고졸 사원 채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기업들의 인턴 채용 규모가 상반기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HMC 투자증권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력 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보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 많은 분들이 다 지나고 나면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잠시 취업 때문에 혹은 또 실패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먼 훗날 여러분들을 또 배우게 할 수 있는 한 해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좀 정진하면서 가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잡투데이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도 첫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잡캘린더를 통해서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먼저 정리해봅니다. 공채 캘린더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시작된 일정 간단히 볼 텐데요. 광주은행, 웅진케미칼, 동부제철, 주택관리공단에서 새로운 공채 모집 요강 내놓았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은 마감 일정으로 보겠습니다. CJ텔레넥스, 국도화학, 일동제약, 한국단자공업, 코아로직까지 일제히 오늘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마감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한국인삼공사, 한국철강,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부국증권, 세메스, 대한체육회, 한국공항공사, 동국산업까지 내일 마감 일정이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6월 25일 토요일 일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동화약품, 고려아연, 현대그린푸드, 태양금속공업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채 캘린더에 이어서 각 지역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2011 은평 장애인 취업 박람회 23일, 오늘이죠. 은평구청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오산시 중견기업 취업 박람회도 역시 오늘 오산시민회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천시 중견 전문인력 채용 박람회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끝으로 경주시 2012 취업 박람회도 역시 경주실내체육관에서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 보다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커리어의 조지현 컨설턴트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공채 정보 주목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부국증권입니다. 아, 네. 최근 대부분 인턴 채용 소식이 많았는데요. 부국증권은 2011년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진행합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됐고요. 6월 24일 금요일, 내일 서류 접수가 마감됩니다. 네. 부국증권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뒤에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점이 조금 독특하네요. 마감은 내일까지인데요. 홈페이지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 하셔야 된다니까 서둘러서 좀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국증권 꽤 역사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소개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부국증권은 53년 유관 전통을 자랑하는 업체로서 1954년 8월에 국내에서는 네 번째로 설립된 증권회사입니다. 건전한 국내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업체로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인재 양성과 업무 역량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실, 창의를 바탕으로 정도 경영을 추구하며 성장해 왔고요.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로는 최초의 지점에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여서 손익 위주의 영업체계를 정착시킨 부국증권은 고객 수익률 위주의 경영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전산망 개발에 노력해왔고 업계 최고 수준의